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78세를 일기로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포스트 이건희 시대에 홀로선 아들의 첫 시험대는 상속세가 될 거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 부회장으로 촉발된 상속세 적절성 논란과 함께 이 회장의 이 상속세 마련 방안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박경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정근 교수님, 뭐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오늘 연결식을 치렀고 수원 선산에 이제 영면에 들어갔는데 경제학계 상당히 그 주도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혹시 이건희 회장과 개인적인 그런 연 같은 건 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건희 회장 개인적인 만남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삼성그룹의 이제 사장단들하고는 가끔 저희가 이제 학회장을 하니까 가끔 만나서 이제 삼성그룹의 뭐 여러 가지 운영 방향이나 경영 방향을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뭐 기억되는 이건희 회장의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이건희 회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제가 한참 오래전에 그 사장단들하고 젊었을 때 얘기 나눌 때는 그 1993년도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네. 다녀온 사장 얘기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3일 동안 회의에서 전 세계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뭐 잘 알죠. 다 바꾸라. 네.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삼성 사장, 전자 사장 하신 분께서 이제 앞으로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쪽으로 역점을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반도체 말씀도 하셨지만 고인이 이제 영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성의 반도체 사업장을 오늘 거쳐서 갔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이 고인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분야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1980년도부터 이제 반도체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80년대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회장이 필생의 사업으로 오늘날 반도체를 세계 넘버원으로까지 지금 올려놓은 그런 큰 업적이고 뭐 개인을 떠나서 우리 경제에 우리 국가의 큰 업적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역시 그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보고 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박근혜 변호사님, 뭐 모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이건희 회장의 유산, 어떤 기업가 정신, 우리 1등 정신의 자부심에 대한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남겨둔 재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제?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상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자동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 등을 비롯한 이제 일가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 지금 뭐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승계가 어떻게 될지 그 열쇠가 될 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유언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유무를 놓고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유언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워낙 큰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자매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언장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어떻게 분배를 제 생각으로 아마 이미 벌써 이재용 회장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그룹의 경영권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그 여자 형제 분들이 따로 이미 벌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재용 회장 부회장 중심으로 그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상속을 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제 삼성 물산의 그 지분 삼성전자를 생명을 거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준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유언을 남겼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유언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 부분 주는 것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뭐 배우자 1.5, 그다음 자녀는 1. 자녀가 많으면 1 부분이 늘어나겠죠?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산 가치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 가치가 주식값으로 쳐서 18조가 조금 넘거든요. 주식만. 그러면 상속세율 현재의 상속세율 최고세율 50%. 그리고 이제 대주주 특수관계 할증을 감안하면 60% 이상이 60%까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10조 정도 10조를 넘는 것으로 거죠. 네, 그렇게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되겠지만 네. 만약에 어떤 세금을 조금 피한다거나 또는 내지 않고 이재용 회장이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잠시 얘기되고 있는 게 예, 예, 예.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명 지분과 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 물산 기업에 넘겨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아까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언장이 있고 그 유언장의 내용에 그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한다. 생명과 전자 지분. 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세금이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게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삼성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지분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는데 그 삼성생명에 대해서 21% 정도를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갖고 예. 있고 삼성물산의 약 3%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재심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룹 경영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또 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앞으로 삼성그룹 미래가 달리기 때문에 거의 막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 그건 삼성전자, 반도체를 예. 중심으로 전자. 그다음에 요즘 바이오, 예. 삼성바이오인데 그것은 뭐 결국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건 회장도 그 점 때문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거를 예. 아마 유언장에서 남겼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네. 합니다. 예, 예. 다만 우리가 오늘 논의될 세금을 내야죠. 상속세.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유언장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지분에 따라서 그러면 복잡해지겠네. 지분을 이제 상속을 해야 될 텐데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네. 그런 세금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그 법인 증여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전자 지분을 물산으로 넘기는 것은 유언장이 없으면 지금 불가능하다. 자동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지금 상속이 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한 번 더 증여하고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경우에 이제 유언장이 없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인과 자녀들이 또 공평하게 나누가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지배구조가 더 상당히 복잡해지겠습니다. 배우자가 일단 가장 높은 비율로 받게 돼 있잖아요. 네, 뭐 그렇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예. 뭐 그 재산을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네. 이것은 누가 가져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유족들이 유언장이 없어도 법에는 비록 1.5, 1.1로 돼 있지만 네. 합의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합의를 하면 되는 있으니까. 거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따른 이 지배구조 문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 이제 네. 삼성물산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그 친인척이라고 그러죠. 네. 특수관계인 이제 6%밖에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한 20%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삼성생명을 이건희 회장의 친인척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약 8.5%인데 예. 5.5%를 내다 팔아야 돼요. 이게 한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걸 팔아야 돼, 팔 경우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3%밖에 지배 못하니까 네. 이게 또 지배구조가 흔들려서 이 보험업법을 엊그제 신문에 보면 여당에서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예, 예. 보험업비라는 것이 이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뭐 전례가 없는 한국에만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할 정도로 예. 오직 적용되는 데가 삼성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금산분리가 엄격히 적용돼서 우리나라는 종래 금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실물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예, 예.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실물에서 지분을 가져서도 안 된다. 네. 3% 넘으면 안 된다. 3% 이상 그것이 이제 보험업의 개정안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문제는 삼성생명이 8.5%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3%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면은 5.5%를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3%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자는 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내다 팔면 그것이 한 약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건희 이재용 친인척은 약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지배율이 11%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에 대해서. 삼성생명의 지분이 3%로 줄어들면 은 국민연금보다 지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네. 상당히 삼성생명 전자의 앞으로 전도가 상당히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상속 개시된 것 이외에도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 사실 그게 앞으로 지배구조의 재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일각에서 보니까 이것이 여당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금산분리 엄격한 적용이라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법안을 좀 뭐 일부 이제 의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생명가치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곤란하다. 뭐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취지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그런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종래 가끔 그런 얘기를 일부 이제 그룹에서 했어요. 삼성생명은 생명의 보험료를 낸 건데 그걸 가지고 삼성 지배하는 그건 은행도 맞아. 은행도 다 국민의 예금이죠. 예. 그 금융회사라는 것은 보험료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은행은 예금, 증권회사는 위탁금 이런 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느닷없이 우리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금융회사의 그 속성,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금융회사는 본래 적은 자본으로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금융회사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저는 금융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포인트는 여당에서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누가 봐도 세계 최일류 기업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하는 것에서 좀 과하다. 뭐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하고 달리 보험회사 하나가 위태로워진다고 설사 하더라도 우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막 그것은 지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과 여부가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고 그 법의 통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망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주주의 상속세율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이거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입니다. 모든 회사에서. 그래서 최고세율 50%에다가 50% 할증률 20%를 더해서 최대 60%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명목 세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목 세율이, 60%. 자, 이 세율 최고 세율 50%, 뭐 할증률 20%를 제외하고라도 50% 세율 글로벌 세계적으로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이제 명목 세율로 우리나라보다 50%보다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55%고요. 네. OECD 37개국 중에서 현재 13개국은 폐지해 버렸습니다. 폐지하고
점점 세율을 낮춰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50%에다가 할증도 20%가 있기 때문에 20%는 이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은 20%고 지분율이 50% 넘으면 30%인데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 50%가 안 되기 때문에 20%할증이 60%인데 60%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거고요. 네. 문제는 또 일본은 보니까 시료 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공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예. 시료 세율은 또 한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어서 네. 뭐 실제 시료 세율은 14%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여기 그 김충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예. 한국의 상속세 시료 세율 이거는 이제 28%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총조사인데 예. 28%? 예. 일본은 13%로 나와 있어요. 경총에서 임의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상속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가 되어 있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럼 저 28% 경총 자료가 조금 부정확할 가능성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7-18% 정도 20%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나와 있는 것으로 경제개혁연대에서는 14% 정도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보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회사하고 달라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제 외에는 공제할 방법이 없고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도 거의 상속세는 증여세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예. 공익재단에다 다 넘겨줘요. 그럼 공익재단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공익재단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멜린다인가요?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예. 공제 비율을 빼봐야 거의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예. 뭐 인적 공제나 일괄 공제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해서 3천억 미만 매출 기업은 5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가업 거의, 상속 공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가업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그 공제 500억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3천억 미만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가업 상속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3천억 원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그렇죠. 가업 상속으로 500억 원을 면제해준다 상속세를 우리나라에서 네. 매출액이 3천억이 넘는 기업이 많이 네. 없거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컨대 뭐 한 7년 정도 경영한다든지 네.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다든지 요건 하에서 해주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한 해에 한 7, 80개 정도 업체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3천억 미만이면은 그런 제도를 받는데 그래서 실효세율은 낮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 정도, 삼성그룹 정도는 워낙 투명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고 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상속세를 많이 냈던 사람이 네. 구본무 회장이거든요.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이제 구본무 회장 7,800억 원 정도 냈는데 이번은 그 정도가 아니고 10조 원이 넘어서는 상황이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죠.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중소기업의 그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혜택을 다 못 받는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 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예. 그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처음에는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1억.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무슨 우동집이 있는데 대대로 이렇게 장인 정신을 물려받아서 예. 하는 이런 것들에 한해서 공제를 해 주는 건데 예. 그게 지금 500억이니까 500배가 확대된 거잖아요. 네, 처음 도입할 때에 비해서는 늘었다. 그리고 뭐 그 가업을 상속한 이후에 이제 의무적으로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원래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얼마 전에 줄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또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주거든요. 사실은 뭐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 그냥 타인의 자본을 이용 안 하고 자기들 집안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원래는 거기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뭐 교수님 의견과는 달리 저는
혜택이 상당히 확대가 돼 있다고. 네. 저도 이번에 보니까 혜택을 지난번에 이제 2018년도에 개정하면서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은 독일은 매년 가업상속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한 12,000개쯤 되고요. 매년 12,000개. 매년.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장수기업이 나오는 거죠. 뭐 흔히들 말하는 강소기업 독일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작년에 보면 한 3,900개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8,9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7년 조건도 조건인데 그 조건에 보면은 최소한 고용 유지를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예. 이게 아마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바일폰 회사를 하다가 모바일 뭐 부품 회사를 하다가 갑자기 좀 모바일은 워낙 삼성과 근데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내가 다른 거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업종 변경도 안 되고 또 이걸 또 첨단화시키면서 기계화시키면서 사람도 못 줄이고 하니까 막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좀 뭔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좀 조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제 주변에도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사업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접어요. 그냥 팔고 차라리 상속세 부담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그냥 현금을 갖고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접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중견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겁이 나서 문 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개선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의 지금 같은 주장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예. 일단 주식을 양도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가 주식 팔은 현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어차피 상속 50% 붙어요. 그러면 기업을 파는 게 더 손해예요. 기업을 안 팔고 상속을 받으면 지금 같은 사례에서 최대 60%인데 이것은 75%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느냐. 아, 기업을 팔면 세금을 더 오히려 내고 또 자식에 물려줄 그렇죠. 때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중견 중소기업들의 그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접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좀 있죠. 아니, 뭐 사례라면 내가 누구 개인적으로 다 개인정보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고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부분은 각종 뭐 환경연구나 연구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나 일본처럼 일본 독일까지는 뭐 독일은 워낙 그 잘 돼가지고 본래 독일은 장수기업으로 유명한 나라고 또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나라니까 일본 정도로 작년에 일본이 3,900여 개가 기업체가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좀 일본은 규모가 크니까 우리도 한 최소한 1,000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실제로 그 종자회사의 농우바이오라든지 락앤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속세 따른 부담 때문에 아예 사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락앤락이 좀 보도는 많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뭐 네 글자로 하면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요? 락앤락은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회사를 넘긴 이유는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돈 말고 정말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고요. 사모펀드에 파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 다 사모펀드에 팔아요.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사모펀드 제가 보스를 보니까 대부분 다 사모펀드에 많이 팔아요. 예. 그리고 37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모펀드에 판 거는 맞습니다만은 경영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지하기로. 경영권은 지분은 넘기고. 37이 어려워진 것은 중국에서 저가로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고요. 상속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 정확하게 이 보도가 됐던 것들의 좀 이면에는 그런 네, 뭐 또 그런 사정이 보고 잘못된 있군요. 보도가 계속 유통이 되면서 사실로 굳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 설문조사 결과를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기업을 넘기는 데 따른 상속세 부담 저희 지금 어디서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연구원에서인가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8년도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거의 한 69.8%가 상속세 그렇죠. 등 토지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못하겠다고 당연히 나왔어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2세 경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창업주와 DNA가 생물학적으로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를 넘긴다라는 것은 약간 좀 효율성과 합리성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장 경제 체제에 반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꼭 2세가 경영을 해야지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뭐 저는 그 저런 말씀에는 상당히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상당 부분이 이제 이세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경영을 잘 못하고 회사가 망할 수 있는데 이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영속성이 보장이 안 되면은 언제나 대혼란이 옵니다. 영속성 네. 보장 안 되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그러면 1800년대에 만들어진 록펠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JP 모건 18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유명한 그 뭐 전기를 발명한 그 누굽니까? 지금도 그 JP 모건 네. 회사 유지하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속성이 없으면은 기업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금수저 물고 나왔냐? 그러되면 그것이 이제 좀 심해지면은 기업 몰수라는 혁명으로 가는 거죠. 다 똑같이 출발하죠. 세계적으로는 지금 상속세율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13개국이 폐지를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 우리와 동아시아에서 리마리용이라고 경쟁하던 싱가포르도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 뭐 호주, 뉴질랜드 등등 많이 폐지했고 지금 다 하락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도한 상속세율이 그 외에도 많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OECD 자료에 의하면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한 고용된 사람 20%가 조금 안 됩니다. 미국은 거의 60%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대기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년간 대기업 그룹으로 성장한 게 네이버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그 하림이라고 하는 닭고기를 예. 가공하는 그 세 개밖에 안 나요,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에 가야 되는데 뭐 안 간다고 그러고 자영업만 또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구조가 예. 어려워지는 부분은 거예요. 일단은 예. 삼성 문제도 이재용이라는 자연인 등 몇 명이 세금을 내는 거지 삼성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재원 마련은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가겠지만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무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예. 상속세 대신에 그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자본이득세. 약간 양도소득세 비슷한 건데 네. 내가 선친호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00억에 물려받아서 예. 15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 5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그걸 팔고 그렇죠. 나갈 때는 세금을 뭐 자본 이득세의 부과 방식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상속세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상속세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도 뭐 실질 상속세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100명이 사망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두세 명? 네, 98명은 상속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즉 다 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또 소득세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낮거든요. 10% 이상. 이 정도 다른 나라는 최고 세율을 좀 올렸는데. 그렇죠. 다른 네.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네. 상속세가 우리보다 낮은 세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세율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 같은 소득세로 더 물리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네, 과세 체계에 따라서 좀 팩트가 문제가 있는데 예,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네. 법인세율이 21%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 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그룹이 세 개밖에 안 나왔느냐? 소득세, 법인세에 높은 세율을 내고 또 상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선생님 말씀처럼 최근 이걸 좀 우리도 자본 이득세를 바꾸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팔 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세금을 많이 내니까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만들었지만 미국에서는 250 이상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이 60%는 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이 20%가 채 안 돼요. OECD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삼성 들어가려면 삼성 고시를 봐야 돼요. 재수 삼수를 해야 돼요. 몇천 명 뽑으면 10만 명씩 몰립니다. 왜? 그리고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헬조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업을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상속세보다는 그러면 자본이득세 나중에 팔 때 그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할 때는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본 이득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네. 외국을 비교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게 외국에는 그런 것이 최근에 상속세가 없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은 예. 전부 다 뭡니까?
집도 미국은 팔 때 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 때 차익을 내는 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훈 변호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